포기하지 마세요. 포기하지 마세요. 건강하세요. 할 수 있습니다. 네, 선배로서 정말 진심 어린 조언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많이 긴장될 텐데 정말로 많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아일랜드에서 생존한 9명 중 2020년 글로벌 아이돌로 데뷔한 7명은 과연 누가 될까요? 지금부터 그 7명을 결정할 데뷔 멤버 발표식을 시작합니다. 글로벌 시청자의 선택으로 6명, 프로듀서의 선택으로 1명이 결정되는 마지막 데뷔 멤버 발표식. 글로벌 시청자 투표로 결정된 첫 번째 데뷔 멤버를 공개합니다. 첫 번째 데뷔 멤버는 글로벌 투표 113만 7,323표를 받아 9명 중 5등을 기록했습니다. 이 멤버는 BTS 테스트에서 Fake Love Unit으로 무대에 섰습니다. Fake Love Unit이었던 김선우, 박성훈, 이희승 이 세 명 중에 데뷔 멤버가 있습니다. 입체적인 표정 연기로 방시혁 프로듀서의 칭찬을 받았던 김선우 아일랜더일까요? 아니면 지금까지 데뷔조를 상징하는 배지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박성훈 아일랜더일까요? 압도적인 실력으로 프로듀서 평가 1등을 기록했던 이희승 아일랜더일까요? 글로벌 투표 5등을 기록한 첫 번째 데뷔 멤버 5등 아일랜더 첫 번째 데뷔 멤버는 이희승입니다. 네, 이희승 아일랜드는 첫 등장부터 실력자로 꼽히며 모두에게 주목받았습니다. 그리고 매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뛰어난 실력과 리더십을 선보이며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마침내 글로벌의 선택으로 데뷔 멤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. 네, 첫 번째 데뷔 멤버가 된 이희승 아일랜더는 앞으로 나와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꿈을 이루게 해주신 방시혁 총괄 프로듀서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정말 지나온 연습 기간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. 그래서 좀 힘든 날도 많았지만 이제 보여드린 만큼 이제 데뷔 아 죄송합니다. 데뷔한 만큼 이제 더 진짜 성장한 그 엔하이픈이라는 이름에 맞는 그룹 멤버가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2승 아일랜드 축하합니다. 합격존으로 이동해주세요. 시청자 투표로 결정된 두 번째 데뷔 멤버를 공개합니다. 두 번째 데뷔 멤버는 글로벌 투표 114만 728표를 받아 9명 중 4등을 기록했습니다. 멤버는 BTS 테스트에서 DNA 유닛으로 무대에 섰습니다. DNA 유닛으로 활약을 했던 니키, 제이, K 중 누가 5등으로 데뷔를 할까요? 놀라운 퍼포먼스 실력으로 프로듀서들의 극찬을 받았던 니키 아일랜더일까요? 아니면 언제나 열정적인 모습으로 모든 테스트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제이 아일랜더일까요? 탄탄한 실력으로 모든 무대를 장악했던 K 아일랜더일까요? 자, 투표에 대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. 5등이 아닌 4등입니다. 글로벌 투표 4등을 기록한 두 번째 데뷔 멤버 4등 아일랜더 두 번째 데뷔 멤버는 니키입니다. 네, 니키 아일랜더는 자타공인 퍼포먼스 실력자답게 모든 무대에서 압도적인 댄스 실력을 선보이며 글로벌 투표 4등의 자리에 올라 데뷔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
번째 데뷔 멤버가 된 니키 아일랜더는 앞으로 나와서 소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일단은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고, 앞으로 엔하이픔이라는 그룹이라서 그룹으로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멋진 모습을 무대 위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니키 아일랜더 축하합니다. 합격존으로 이동해주세요. 시청자 투표로 결정된 세 번째 데뷔 멤버를 공개하겠습니다. 세 번째 데뷔 멤버는 글로벌 투표 117만 9,633표를 받아 9명 중 3등을 차지했습니다. 이 멤버는 BTS 테스트에서 I Need You 유닛으로 무대에 섰습니다. I Need You 유닛으로 무대를 펼친 다니엘, 양종원, 제이크 중에서 세 번째 데뷔 멤버가 있습니다.